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촛불 집회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광주와 전남에서는 최소 시민 2만여 명이 집회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을 비롯해 시민단체들이 상경 시위를 준비하거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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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들이 5.18 민주광장 쪽으로 행진합니다. 시국선언을 발표한 광주와 전남 지역 대학생들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연일 시국선언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시민들의 분노 역시 식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에서 열릴 대규모 촛불 집회를 앞두고 상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친구들과 모여 상경 중인 60대 남성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참 망신이잖아, 이것이. 한 나라에. 이거 뭐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공백 상태고 이런 상황에서 다 같이 힘을 보태야지, 그쪽에서. 민심이 들끓으며 전세버스는 이미 동난 상태고 각 시민단체에는 어떻게 하면 상경 집회에 참여할 수 있냐는 시민들의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자석이 있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안내도 도와드리고 하고 있는데요. 그 처음 이제 가시는 분들이라 좀 걱정도 많이 하시고 준비물 하나하나 이렇게 안내를 드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 집회 참여 문의도 계속해서 늘고 있어 시민단체들은 전세버스를 늘린 상황입니다. 광주 지역에서는 80여 개 시민단체들이 40인용 버스 250대를 빌려 상경하며 광주와 전남에서만 최소 2만여 명이 광화문으로 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